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운스윙의 정석입니다. 자, 그럼 이 다운스윙에서의 핵심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말씀을 드리자면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는 힙, 따라오는 팔.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운스윙을 할 때는 먼저 가는 힙프 그리고 따라오는 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올바른 순서로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윙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맥락을 잘 관심 있게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스윙을 봐주세요. 굿샷! 샷! 샷! 먼 힙, 따팔! 맞아요. 줄여서 먼 힙, 따팔! 네,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야 굿샷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운스윙에서 순서를 안 지켰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이랑 이 클럽 헤드, 팔이 먼저 순서를 어기고 가는 동작인데요. 그렇게 샷을 했을 때는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굉장히 풀려 맞았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풀려 맞았고 하체가 움직이지 않고 손이 가다 보니까 뒷땅도 잘 나게 됩니다. 네, 많은 미스샷의 원인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예요. 먼 힙, 따팔. 네, 이 순서를 안 지키면 미스샷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이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첫 출발을 어디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다리가 먼저 가고 팔이 오는 건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몸으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직접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아, 나는 어디로 출발을 했더니 이 순서를 잘 지키면서 내려오더라. 이걸 찾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왼발, 그리고 왼무릎, 그리고 왼쪽 힙. 이 세 군데로 순서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왼발로 스타트하는 스윙을 해볼 건데요. 탑에서 약간 스텝을 밟듯이 왼발로 딸깍 이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예요. 왼발로 시작하고 팔이 따라오도록 발의 느낌 위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왼발을 스타트하는 걸로. 굿 스윙. 네. 세계적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벤호건 선수가 발을 살짝 들었다가 스윙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김혜훈 프로, 우승을 많이 했던 김혜훈 프로도 이 발을 들어서 스텝하는 스윙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스텝을 활용해서 다운스윙을 시작해도 장타도 날 수 있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나한테 맞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선수가 해도 나하고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요. 발을 뒤꿈치를 들었다가 놓고 시작을 하는 느낌으로 출발을 해서 팔이 뒤따라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공을 한 다섯 개 치면 느낌이 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샷을 시작을 하면 안 되겠다. 어? 아니, 난 이건 잘 맞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발로 스타트하는 걸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무릎으로도 해보시는 거예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왼 무릎을 타겟 방향으로 살짝만 밀어주는 느낌으로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살짝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내고 다운스윙을 내리는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결론은 힙을 먼저 보내고 팔을 뒤따라오게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스윙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나만의 스타트하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릎을 좀 먼저 스타트하는 방법으로 하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루가운 프로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 보이지만 저도 이 안에서 미스가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잘못 맞았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릎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왼쪽 엉덩이에요. 그래서 왼쪽 힙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건데요. 엉덩이를 타겟 방향으로 밀어준다?
또는 타겟으로 먼저 보내고 팔이 따라온다. 네, 이런 느낌으로 왼쪽 힙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세 개 다 잘 치기는 하는데 네. 뭔가 왼발 뒤꿈치를 떼고 대고 칠 때는 뭔가 스윙이 좀 긴 듯한 느낌이 나고 네. 골반을 열었을 때는 뭔가 좀 더 스윙이 짧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저는 왼쪽 엉덩이로 스타트하는 것을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안정감을 주는 방법은 다운스윙 스타트를 먼저 보내는 하체를 하기 위해서 힙을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듯 뭐가 옳고 나쁘고는 아니라 나만의 맞는 방법을 찾는 건데 이거는 공을 진짜 한 다섯 개씩만 딱딱 쳐보시면 아, 나 이거다 알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스윙을 순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먼저 찾아주신 다음에 아 그럼 이제 먼저 가는 거는 되겠다. 네. 그렇다면 이젠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무작정 하체를 먼저만 가면 되나? 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올바른 자세로 다운스윙을 해야 굿샷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디테일한 하체의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왼쪽으로 타겟으로 이제 보내는 동작을 할 때 얼만큼 보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많이 무작정 보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그냥 나만 할 수 있게 조금 돌리면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셋업을 했을 때 우리 다리는 사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체중을 이동하면 지면이랑 수직으로 각이 나오게 됩니다. 왼발에서 딱 이 정도까지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드레스 차렷 자세에서 어드레스 자세에서 사선이었던 게 제가 한 발 들기로 서볼게요. 한 발 들기로 했을 때 체중이 왼발에 확실히 있는데 이 정도에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발 들기로 했을 때 체중이 가 있는 정도. 그게 임팩트 할 때 왼발로 탁 체중이 다 실린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가 보통 한 2, 3cm 돼요. 10cm 가야지 직각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드레스보다 왼쪽 타겟 방향으로 2, 3cm 정도 체중을 밀어주면 체중이 잘 실려져 있기 때문에 2cm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부족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오른발에 눌러져 있어서 가끔 이제 샷을 하고 나서 오른발 앞발가락이 꽉 눌려 있거나 오른발 엄지가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스윙하면서 체중이 왼쪽으로 그 밀어주는 동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을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타겟 쪽으로 보낼 때 2cm 정도 보낸다. 네, 요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2cm 다음에 기억하실 것은 45도예요. 45도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스틱을 좀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축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아, 네. 45도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 네.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네. 지금 타겟 방향으로 놓은 게 이 파란색 스틱이에요. 그런데 임팩트 하는 순간에 내 골반, 그러니까 배꼽, 하체가 45도 타겟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으면 돼요. 45도는 돌아가야 됩니다. 골반이 네. 45도. 자, 골반이 45도 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돌지 않아서 임팩트 때 골반의 위치가 회전이 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회전이 안 된 거고요. 네. 그래서 항상 45도를 기준으로 타겟 방향으로 45도는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임팩트 때 힙 턴을 하시면 돼요. 네. 45도보다 더 많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보통은 못해도 45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타겟 임팩트 하는 순간에 내 배꼽이나 골반의 각도가 회전 각도가 이 노란색 스틱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요걸 목표로 연습하시면 기준이 딱 세워지면서 아 내가 임팩트 때 얼만큼 회전을 해야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는
다운스윙할 때 힙을 먼저 보내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2cm 체중을 보내기 45도 회전하기예요. 그래서 골반의 모양으로 회전을 타겟 방향으로 45도까지는 꼭 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게 기준점을 잡고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샷을 보여드릴게요. 굿샷. 네. 아,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45도라는 기준점에 그 꼭 45도를 맞추려고 이게 정지하는 게 아니라 네. 최소 45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아, 45도를 넘어가는 건 더 나쁜 건 아니고 맞습니다. 좋다고 생각해도 네. 될까요? 그래서 네. 다른 프로들 더 많이 회전하는 프로들도 있고 한데 그보다 회전이 덜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임팩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가지고 있는 각도가 45도는 돌아줄 수 있게 임팩트 때 그만큼 회전은 최소한 45도는 되면 좋은 힙턴이 됐다. 그리고 하체 리드를 잘해서 순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 또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연습하실 때 내가 올바르게 하체를 잘 먼저 출발해서 먼저 힙 따라오는 팔이 잘 됐다면 측면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임팩트 순간을 딱 봤을 때 손과 내 몸 사이의 이 간격에 공간이 좀 생깁니다. 좋은 임팩트를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좋은 다운스윙을 해서 힙턴이 잘 되고 체중이동도 2cm, 45도 잘하게 되면요. 공간이 생기게 되고 팔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멋지게. 그런데 올바른 회전이 잘 안 나오고 회전이 아니라 배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 이런 동작을 했을 때는 임팩트에 딱 동작을 멈춰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측면에서 보면 이 하체가 전방으로만 나와가지고 회전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팔을 휘두를 공간이 없어서 악순환으로 팔은 또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치기 동작도 나오고 이렇게 당기는 동작도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올바른 힙턴을 해서 다운스윙 때 하체를 먼저 잘 이끌어주면 공간이 생긴다. 이걸 기억하셔서 아 오늘 스윙 한번 내가 셀프로 찍어봐서 내 임팩트 때는 공간이 있나? 한번 다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없다면 아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잘 보냈나? 또는 45도 이상은 회전을 해서 잘 이끌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연습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다운스윙의 핵심은 다리가 먼저 가고 먼저 가는 힙 따라오는 팔이다. 이 순서 정말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아, 나는 아무리 해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혼자 연습할 때 자꾸 팔이 먼저 나와요. 공만 치려면 팔이 순서를 어겨서 엎어치고 미스샷이 납니다. 이렇다면요. 좀 연습법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법을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먼저 공을 치시기 전에 그립 끝을 바닥으로 오른발 앞으로 딱 찍어주세요. 찍어주신 다음에 양손으로 내 상체를 고정해주세요. 따라오는 팔이 되려면 상체가 오른쪽에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정한 상태에서 하체를 회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오른발을 했냐면요. 보통 미스샷이 나서 팔이 앞서 나가면 상체각이 무너지게 되면서 척추각이 앞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반대로 더 오른쪽 뒤에 두는 느낌을 살려서 반대로 느낌을 과하게 교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앞에 상체 고정해서 팔 딱 잡아주고 네, 그립이 바닥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헤드가 바닥으로 가면 움직임이 생기면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립 쪽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힙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cm 45도. 되게 힘들어요. 이거 생각보다 유연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예 안 되셨던 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치기 전에 이 느낌을 충분히 가지셔서 몸을 늘려놓으신 다음에 그 느낌으로 샷을 하시면 훨씬 굿샷이 나옵니다.
아까보다 스윙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샷.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이번엔 왼발 앞에다가 이 채를 그립끝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팔이 순서를 어기면 미스샷이다라고 한 것 중에 팔이 먼저 가면 대부분 아웃인으로 나옵니다. 패턴이 팔이 먼저 가는데 멋지게 먼저 가는데도 쫙 끌고 오는 경우 잘 없어요. 클럽 헤드가 먼저 튀어나오면 대부분 궤도가 이탈이 되면서 아웃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발 앞에다가 짚고 하는 연습에서는 어퍼 치는 게 아니라 이 팔, 잡은 팔 아래로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팔이 엎어지지가 않고 이 아래로 스윙하게 되면서 다운스윙 궤도가 올바르게 몸에 붙은 인아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잡고 마찬가지로 이때 골반 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cm와 45도를 생각하면서 회전하시는 거고 이 팔이 자꾸 먼저 튀어나가서 아웃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엎어치는 게 아니라 잡아놓은 팔 아래로 스윙을 하면서 궤도를 올바르게 몸에 붙어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습으로 또 이 하체와 상체의 순서를 잘 지키면서 좋은 궤도, 다운스윙을 올바로 만들어 본 다음에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왼쪽에다가 기준점을 잡고 몸을 돌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건 방금 류가영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축을 잡아놓고 또 뒤꿈치를 들어서 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무릎을 나눠서도 할 수 있고 네. 또 골반 이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딱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뒤꿈치. 네. 뒤꿈치와 무릎도 여기서 활용 대입해서 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 될 수 있다고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응용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연습 방법을 하시면서 다운스윙 때 꼭 기억하실 것은 먼저 가는 힙, 따라오는 팔이다. 네, 요 문장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운스윙을 멋지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스윙할 때 좀 하체 먼저 하고 팔은 따라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근데 간혹 일반 골퍼분들 중에서 좀 그걸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돌리고 이렇게 스윙할 때 탕탕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한 거지 이렇게 완전히 뒤틀려져 버리는 문제가 있으신 분 그런 거 보고 스윙 동작에서 스핀아웃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빙글빙글 돌아버려서 이렇게 내버린 것을 스핀아웃 됐다고 하는데요. 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좀 스탠스를 평소보다 넓게 벌리고 그걸 해보세요. 스윙을 하실 때 좁으면 돌리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신 경우에는 보폭을 넓혀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체 동작을 잡고 여기에서 원래 하던 대로 스윙을 하시면요. 저는 지금 하체가 좀 많이 잡힌 느낌으로 내려와서 반대로 하체를 좀 잡아놓고 팔을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핀아웃의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스탠스를 평소보다 넓게 하고 일단 교정 연습을 해보시는데 그렇다고 다리를 꽉 잡고 하면 또 안 좋은 패턴이라서 그냥 평소보다 스탠스가 넓다. 원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한 뭐 발바닥 반개 정도 더 넓게 해서 넓은 상태에서 스윙을 똑같이 하는데 이때 힙턴도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샷을 하시면요. 교정을 하시면서 좋은 패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